어딘가에 내부로 들어왔는데, 이카나 고성 라고 써있네요. 기부도 가면 벗었고, 이렇게 가면 한번 훑어보죠. 쥐구멍인 것 같아요. 여기 엄청 넓네. 고성은 지금 들어갈까? 아니면은 첫날로 돌릴까? 지금 고민되는 순간인데. 일단 한번 들어가 보자. 헐, 기부도 왜 이렇게 많아? 춤추고 있습니다. 벗으면? 아이고, 춤추고 있는 애들 한번 잡아볼까요? 녹여주면 양쪽으로 길이 생겼고요. 오른쪽부터 가보자. 문이 왜 안 열리나 했는데 열렸습니다. 헐, 싫어하는 녀석인데. 말이 어딨어? 다 잡은 건가? 울음소리는 기분 나쁜데 딱히 안 보이네요. 태양빛이 없어 보이고. 반대쪽 왼쪽으로 다시 왔습니다. 아, 이거 발판 게임인가 보다. 떨어질 거기 때문에, 아, 이따가 밀어 올려주고,
밀어주고. 올라가라. 어, 올라왔어요. 뜨거울 것 같은데. 어. 얘네로 점프력이 좋아졌는지 넘어왔습니다. 왼쪽에 스위치. 그 다음에 거미는 그냥 일단 먼저 잡고요. 무기가 가벼워서 그런가 안 눌리네요. 저주를 받고 2층으로 올라왔고요. 확실하게는 모르겠는데 안 깨졌죠? 반대 중인가? 이쪽도 아까 옥샷으로 찍고 옆에 없어지면은 넘어가는 거 했는데 때려쳤습니다. 뛰어내렸다가 그냥 떨어질 것 같아요. 여기 꽁꽁우리가 있어서 저거 타고 넘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뭐가 있지? 치우는 거라 뭐지 이 아저씨들은 춤을 추고 계시네요 딱히 다른 건 없는 것 같고 대화나 해볼까 대화 반통하시는 스타트가 안 먹나 했더니 Pero, pues,
좀 해주면 되죠. 화살이 없네요. 뭐 칼로 때리면 되니까. 자, 옆방에 들어왔는데 또 춤을 추고 계시는 기부동 사막. 여기다가 폭탄을 놓는 건가 보다. 아닌가? 제트에게 물어보죠. 호로호로 꼬꼬닥해. 폭탄 맞는 것 같은데. 되네. 뭐 안쪽으로 파했으니 비나 들어가라고. 폭풍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안 되네. 아, 고론으로 하면 되겠다. 고론 프레스가 있는데. 안 되는 거야. 안 되네. 뭔가 노래인 것 같은 느낌도 좀 있거든요. 거의 모르는 노래고. 폭풍의 노래 아래 이동하는 노래고. 에폰하고 저쪽 푸는 노래고. 뭐지? 대폭탄에 들고 와야 되나? 아무래도 대폭탄인 것 같으니 하나 사와야 되겠어요. 나머지 돈은 다 저금하도록 하겠습니다. 돈이 꽤
꽤 많네요. 그러고 보니까 저희 해안가 쪽에 그 거미집이 하나 더 있는데 다음에는 거기나 가봐야 되겠어요. 저 구멍으로 떨어지면 다시 올라가야 되는 곳이고요. 여기 전화 이게 안 되면 나가린데. 보라색도 없네. 일단 도끼기 세팅 다시 했습니다. 어 됐다. 쓰고 떨어져야 공격을 안 당할 테니까. 나온다. 아무겠다. 이카나. 어 빛이 내려가는 걸 보면은 던전 보스가 맞나 보네요. 있어서 돌아서는 커튼에 좀 거듭합니다. 될지는 모르겠어. 애들이 소극적이 됐어요. 대전배기 너무 뭔가 소멸시켜 줬더니 이제 왕이 등장하시네.
Se ve John Becky. Al de no. Wow, Choju.보내드렸습니다. 이제 싸우겠네요. 뭐라고 하는 거야? 해보, 해보, 해보. 알아들을 수 없으니 그냥 넘겼습니다. 로쿠비루노 로빌이 제일 짜증나고 짜증나는 던전인데 바로 옆에 있거든요. 합니다. 스위치를 눌러줄 분신을 만들어 주거든요. 가면이 3개 있으니까 총 4개의 분신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이번 회차는 여기서 끝내야 될 것 같네요. 아니다, 그 거미하우스 가면 되겠구나. 거미하우스에 가서 어? 여긴 안되네. 그럼 뭐 그냥 나가야죠 뭐. 들러붙으더니 돌아서 나왔고요. 오늘은 일단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첫날로 돌아갈 거거든요. 그러면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